아, 요즘 보험업계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리크루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힘들었을 때 사실 보험업이 성장을 합니다. 아, 이게 금융사태 일어나고 리먼브러더스 일어났을 때 사실은 보험업이 그때 리크루팅 많이 됐었고 성장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 자영업자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희망이 돼줄 수 있거든요. 취업이 어려워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그 이사님처럼 참 좋은 시기야. 밭은 좋은데 회사들마다 리크루팅 안 된다고 난리예요. 잘 되시잖아요. 리크루팅을 왜 해야 되느냐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자, 팁좀 주세요. 꿀팁, 꿀팁, 노하우. 일단은 꿀팁. 제가 그 리크루팅 되신 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저를 어떻게 알았고 또 어떤 포인트 때문에 입사를 했는지. 일단은 첫 번째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인스타를 들어가도 나오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나오고 유튜브. 알바몬에 들어가도 나오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안 그러니까 좋아. 제가 노출이 그 지역 내에서 타겟을 삼아서 노출에 대한 광고를 이제 많이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뭔데 저를 이게 계속 나와? 그쵸. 2년 전, 3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생각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사람 뭐지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예전에 거예요. 뿌려뒀던 것들이 그쵸. 이거 리턴 되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제일 지금은, 투자하시고. 네. 이 영업도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가게도 생판 보는 가게, 지나가도 몇번 봤던 가게 들어가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아, 이것도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심오하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까지 그만둔 인원들 합치게 되면 거의 9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입사를 했었거든요.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최소 600명 이상이 인스타그램으로 지금까지 입사를 했었어요. 와, 와. 그쵸? 네네네. SNS 보고. 근데 이제 SNS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과 똑같은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로우십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직에 대한 화목한 부분들, 열정적인 모습들도 올리고, 그러니까 왜이 사람은 이 회사에 확신이 있지? 나는 회사에 확신이 없어지고 있는데, 왜이 사람은 계속해서 열정이 불타고 있지? 난 열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뭐, 요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 영업 무기가 어떤 게 있는지, 뭐, 회사의 장점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SNS에서 계속 녹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자료가 쌓이게 되면은 또 저만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네,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다음으로 리크루팅 많이 했던 게 이제 알바몬 같은 채용 사이트거든요. 근데 알바몬 같은 경우는 제 광고 페이지를 눌렀을 때딱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뭔가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쵸. 훅 하는 거죠. 속된 말로. 예. 근데 이제 SNS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저를 지켜보고 오시는 거예요. 절대 한 달, 두달 지켜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을 지켜보시고 맞아요, 저를 오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확률은 더 높은데 그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죠. 누적되는 거. 그 대신 그리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이 또 입사하겠네요. 그쵸. 네네.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 않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 이걸 꼭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영업 관리자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게 보면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카카오톡 프로필조차도 업데이트도 안 하고 딱 SNS까지 안 그냥 가죠. 사진 아니 SNS나 볼 필요 없어. 카카오톡에 보면 자기 사진도 없고 꽃사진 있고 꽃사진 뭐 풍경 강아지 사진 아 맞아요 뭐 그거 사장 세 개, 네 개야. 저도 맨날 아 보거든요. 볼 강아지 게 사진 없어. 맞고 근데 물론 과거의 영업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사실 SNS 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유튜브라도 파십시오, 뭐 하십시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 팁 드릴게요. 꿀팁 드릴게요. 지금 당장 본인의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보세요. 프로필 사진이 조그맣게 동그랗게 있는 프로필 사진도 있지만 그 안에 터치를 하면 그 안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릴 수 그렇죠.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진을 되게 신경 써야 되는데요. 어디서 뭐 풍경 사진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막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딱 맺으면 왠지 저는 이제 명함 주고받으면 항상 카톡을 들어가 보거든요. 이 사람 저도 누굴까? 그래요. 누굴까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 얼굴이 없어. 왜 그러냐면 저도 오랜만에 누구랑 통화하려 그러면 아, 헷갈려. 이분이 동명이인이 많아가지고 들어가 보거든요. 얼굴이 없어. 왜?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영업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만나는 거야, 맞아요. 고객을. 자기 얼굴 안 밝히고 맞아요. 눈안 마주치고 이러고 이런 영업하는 맞아요. 사람한테 가입하겠냐고요. 그냥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숨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입했는데 이거 사라져버리면 어떡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부터 네. 꼭좀 업데이트 하시고 아, 일단 제가 하세요. 이실직 꼭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예. 전네 개밖에 안 올렸어. 아, 아. 나도, 아, 우리 야, 박사님 여기 나를, 바로 나를 와.
암자 드라마. 이거 암자 그냥 우리 김용 박사님. 배경화면에서 자기 PR이 끝나는 거죠. 놔둬야 되겠다, 놔두시. 내 프로필 또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제 프로필 사진은요, 이게 네. 그 상반신 탈의 버스 사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강의는 딱 인지. 이한장을 위해. 나도 차도 없게 드러냈네. 아, 이거 반성입니다. 그전 사진은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상 받았을 때. 어디가 자랑하고 싶어도 내 입으로 하기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사진입니다. 글씨까지, 거기 글씨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프로필 사진 올릴 때요, 그 페이지에다가 글씨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사. 했더니 또, 아, 축하한다고 이런 게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자기 PR하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좀 많이 바꿔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아유, 덕분에 또 우리 그런 얘기 좀 나눴고요. 방송 많이 하네. 이렇게 해서 리쿠리팅,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것 같아. 전 리쿠리팅은 연애와 비슷하다. 아,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가까이 3년, 4년 지켜보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하고요. 그럼 잘 사는 확률과 나이트에서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뿅 가가지고 3일 내내 결혼하는 사람. 누가 더 이혼을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리쿠리팅 저도 강의 다니면 막 5일 만에 막 만난 지 5일 만에 막 도입해가지고 막 출근시키는 거 봤어요. 실패 확률이 높죠. 그렇죠. 당연하죠. 충동적이었던 거예요. 충동질로 맞아요. 막 들어와서 봤더니 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거든. 이게 클럽도 요즘은 잘 안 가지만 옛날 저도 우리 때 나이 따졌으니까 이 조명에서 보면 다 예뻐 보이거든. 기대가 크잖아.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화장 지우니까 확 놀라는 거 아니야. 아, 비유가 너무 좀 아, 그러니까 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다들 이해. 아, 최종 공감하는. 네. 그러니까 리크루팅도 내 민낯도 좀 보여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나중에는 그죠? 네. 그랬을 때 오래 가는 것 같아요.